목사님이신 신덕선 목사님 나오셔서 왜 지도자가 필요한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인천기독교 중앙회 총회장 목시돼서 되게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자격이 있어 총회장 되는 게 알아요. 그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단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교단 목시돼서 사실은 8년 전에 제가 했어야 했는데 당연히 장현 목사님께 제가 양보를 해드려서 장 목사님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순서에 따라서 위상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지도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의 부재,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하로 30%까지 다운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리더십은 미래의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지도자들이,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그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은 지도력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육체가 없다는 말이죠. 육체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께서 보니까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수께서 통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지도자와 리더십과 지도력이 없다 이것을 아주 가슴 아프게 하나님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책임적인 사명이 바로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역할을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나로 변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혹은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 백성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 지옥 가서 내 민족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3대 요소가 있죠. 첫째는 지식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능력입니다. 첫째로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목회자가 되면 두 가지 은사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를 시대에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도 지도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 바로 은혜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통과해서 장로님이 인직이 되셨지만 정말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누가 참된 지도자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을 주셔서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작은 사람입니다. 적은 수예요. 그런데 그 적은 수의 지도자가 공동체를, 조직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훌륭한 지도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적인 위기가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러 갈 때에,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에, 국가가 흔드는 때에 사람들이 가장 잘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일수록 현상 유지를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 관리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과 결혼한 기도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그의 비밀이었어요. 성도의 목사님 다 아니었죠. 백악관의 기도 라인을 형성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라이스 공무장. 백악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야말로 나의 인생은 물론 공적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늘 그는 주장했습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콜린 파월 이후에 두 번째로 흑인의 국민당관으로서 그는 위기 때마다 기도했고 위기 때마다 무릎 꿇었고 그를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모두가 다 미국 사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공동이 만났어요. 나는 찬송가 중에 우리 455장을 지내죠. 말했고 종종 그는 어떤 모임 속에서 그 찬송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왜 부러워합니까?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장로님 세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님, 김영삼 장로님, 이동관 장로님. 우리가 기대했지만 오히려 장로님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정말 가슴 아프고 이제 공교육이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 대통령 만들 필요 없다. 오히려 손해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말이 이제 공연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한국 시점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51년 2월 15일까지 임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오. 고통받은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오. 고통받은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백악관에서의 청와대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실시간 오늘 이 시대 속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너무너무 달라졌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5월 10일 총선거로 198명의 제1의원이 선출된 다음에 5월 30일 1차 회의를 진행할 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께서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이 독립민주국가 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오늘의 이 모습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승만 임시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한 기도 원문이 우리 성경 1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달라지고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이런 지도자가 가정에 있다면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이런 지도자가 이 사회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길게 말하겠습니까? 네, 식사가 5시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하죠. 우리 목회자도 지도자고 장로님도 교회 지도자고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 극소수입니다. 지도자는 극소수가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지도자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도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시대도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를 우리 기하선 장로님 부단에서 대전지방에 제일 교회가 많고 110몇 개가 되어있고 우리 인천지방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지방이 중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 요구하는 지도자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도자로 이 시대가 찾는 지도자로 쓰여져 간다면 우리 교단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지방도 달라질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저를 향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